세계를 무한 세계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한 그 선한 왕으로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8세 때 이제 왕이 올라서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 왕이 영적인 그런 우선순위를 하면서 가장 풍랑만난 그 재앙 시대, 그 전에 므낫세 왕으로 최고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 후에 바로 세워졌는데, 잠깐 이스라엘 이 유다를 이 빛을 발하게 하면서 요시아가 죽은 후에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은 완전히 포로가 되고 또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하나님의 그런 빛이 발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요시아 왕이 영적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력.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하게 되면 나머지 육신 것은 따라오는데요. 첫 번째, 역대하 37장 34장 7절 보면요, 34장 7절에 어쨌든 구약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왕입니다. 우상, 우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왕.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우상이 뭔지 점검하면서 이 우상을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자, 그 당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워낙 우상 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에 완전히 다 남자들은 전 세계 노예 시장으로 다 팔려가고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무주공산이 되어진 거죠. 자, 이때 이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 현장까지 가가지고 우상을 다 깨서 빠가지고 완전히 버리고 불태우고 그 우상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그 뼈까지, 무덤을 파가지고 뼈까지 그 완전히 불태우는, 우상과 완전히 싸워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 우상을 무너뜨려서 모든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제거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한 게 34장 8절에 이 우상이 역사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 그 땅의 땅을 정결하게 하고, 당연히 성소가, 성소에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성소도 성소를 정결하게, 말하자면 성전 청소를 한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 우리가 관계된 현장, 완전히 사각지대, 재앙지대 그런 현장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상 꽂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그 땅이, 그 현장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뻐요, 그죠? 8살 때부터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이 부분을 깨달았는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앞으로 태어날 요시아 왕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또 예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시아를 사용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부서진 것을 다 돈을 주고 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됐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약의 모세오경, 이 신명기인가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자기들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요시아 왕이
자기 옷을 확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백성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 언약책을 모든 백성에게 들려줬다, 들려준. 다 듣게, 모이게 해서 듣게 한 거죠. 야, 참 이렇게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다 백성들을 모아서 먼저 본인이 회개하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언약책을 읽어주면서 다 듣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킴. 한 사람의 영향이 쭉 보시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을 제거하면서 우리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그때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각인되고 들려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전에 내 우상이 있는데 두 마음이 있는데 아무리 메시지해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제거하고 우리 마음 자세를 하나님 옥토같이 되어질 때 말씀이 들려지고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순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언약을 이제는 들을 뿐만 아니라 따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 그래서 이 언약을 따르게 이 말씀을 듣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말씀을 따르게 하면서 33절에 보면은 이제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에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따라갈 뿐만 아니라 자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 자 여호수아도 있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 방백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근데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라 복종하고 떠나지 않는. 자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잘해야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딱 한 사람, 여러분 산업 현장에 딱 한 사람, 여러분이 그 지역에 여러분이 딱 이 언약 잡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이 임하고 따르고 거기에 복종하고 이제는 이런 환난 문제와도 떠나지 않는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35장 2절에 자 이 요시아 왕은 사람을 세웠어요. 이 제사장들을 직분을 주고 직분 자 직분을 주고 격려를 해요.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수행하게끔 도와준 거예요. 직무를 수행하게끔 요시아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도 뭡니까?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들을 레위 지파를 위로하였더라. 자 오늘은 격려하면서 그 직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맡겨서 격려하고 힘주면서 직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또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이런 비밀이 요시아 왕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가 요시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35장 19절에 그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킨 경우 지켜도 대충 지키고 휴지부지하고 했는데 이 요시아 왕만큼은 완전히 정확하게 유월절을 요시아 왕위에 있는 지 18째 해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 전에는 대충을 했어요.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죠. 유월절. 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상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이 영적 지도력 때문에 이 완전히 풍전 등화 같은 이 유다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강하게 번성케 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거의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잠깐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이 된 동안,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될 때 백성들이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제자 훈련한 거죠. 직분을 주고 격려하고 직무를 능히 수행하고 그래서 이 오직 138의 이 언약을 능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는 직분자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직분이 있으면 이렇게 격려하고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사실적으로 훈련되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어지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상이 무너지고 그 땅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직무 수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례 역사 일어나고 이제 쭉 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이제 딱 첫 번째 현장,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그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우리가 붙잡을 게 하나님의 무한세계, 하나님의 무한세계 이 단어를, 자, 이거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무한세계 이 단어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한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도전하는데 나오는 구절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제9시. 자기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할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 자,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무한세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꼭 무릎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정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자백 기도할 때 딱 기도하려고 할 때 이 시간이 무한세계가 임하는 거죠. 자, 딱 하필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제9시 기도, 이 기도 시간이 의미가 뭡니까? 나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뭐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지만 뭐 그거 돼봐야 이 사단이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죠. 자,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나는 보좌의 축복을 도전합니다. 보좌의 축복 도전해서,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무한세계. 그래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이 보좌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에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딱 기도하려고 할 때 그 시간이 바로 나의 절대 불가능이 이제 완전히 무한세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임하는 시간이고, 또 앉은뱅이가 나옵니다. 앉은뱅이 그냥 구걸한 것 같지만 자세히 주목하여 보니까 이 문제는 운명에 붙잡힌 문제죠. 그래서 운명에 붙잡힌 것. 자,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로 우리는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절대
가능. 그래서 운명이 뒤바뀌는 도전.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시간 봉사하고, 어떤 사람 물질 봉사지만, 그러나 영혼 봉사.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가는 곳마다 예배 인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실제적으로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일어났다고 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된 거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도전, 미래의 도전인데요. 자, 이게 절대 조건인데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교회 주인,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중직자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또 여러분 회사, 산업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회장이고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파송된 이 선교사다. 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래서 한계 오지 않는 우리의 산업에도 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주인이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이 각인된 것이 미래를 결정되는 것. 자, 우리가 이 제9시 기도 시간 통해서 이 언약이 나오고 보좌의 축복의 도전, 이 앉은뱅이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 가능했고, 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린 나를 주목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그리스도만 나타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에 또 거기 이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 일어난 거죠. 자, 오늘 무한세계, 올 한 해 무한세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영육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 바랍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쭉 사도행전으로 갔는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이왕이면 하나님 뻥 뚫린 메시지 주옵소서. 아멘. 뻥 뚫립니까? 이게 25시입니다. 이것도 있지만 시온의 고속도로가 쫙, 아멘, 보좌와 연결되는 시온의 대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는 순서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는데, 근데 이게 좀 답답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우리 산업이 뻥 뚫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또 사역 또 모든 가정이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환나인 연결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아니라. 아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고백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릴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게 근데 우리의 잡은 언약과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다섯 가지 명칭이 나와요. 다섯 가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이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와 예배. 교회와 예배를 어쨌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고 살리는 시스템. 자, 이게 시스템이 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 주의 장막. 두 번째, 여호와의 궁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궁전. 이게 다 성전을 뜻하는 거죠.
세 번째, 주의 제단이 나옵니다. 주의 제단, 주의 제단. 네 번째, 주의 집이 나옵니다. 주의 집.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네. 내 하나님의 성전. 악인의 장막이냐? 내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 자, 이게 다 뭡니까? 주의 장막, 궁전, 제단, 주의 집, 하나님의 성전. 다 이 교회와 예배,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주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왜 2절은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하고, 왜 3절은 단이라고 하는가? 자, 장막은 이 출애굽 후에 이 광야에서 텐트입니다. 텐트. 이 회막, 성막. 바람 부는 데 있는 거죠. 자, 우리의 현장, 주의 장막, 여러분의 계속 선포된 언약, 70인 현장 지교입니다. 70인 현장, 이 광야에 있는 그 현장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꺾고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는 언약 따라가게 해야 될 그 70인 현장 지교회. 그 현장이 땅이 저주받으면 우리 집에 여러분이 영향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주의 장막, 연약 붙잡고 현장의 지교회, 이 축복을 통해서 그 땅까지 정결하게 되는 이 축복을 드리고요. 예, 여호와의 궁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 예배당, 교회당,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함께 모이는, 그래서 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사모하여 부르실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샘들, 삼들, 렘넌트들 살리고 또 이방인을 살리고 이제는 치유하는 이 삼들과 금토일 시대, 이 지금 우리에게 교회당해 주신 그 언약입니다. 자, 주의 제단이 뭡니까? 제단. 여기에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고 이 짐승을 태우는 것이 제단이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서 돌을 쌓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입니다. 예배.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가 되고,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되어지면서 단을 쌓는 이 축복, 그리고 주의 집, 여러분의 가정, 미션은 가정 지교회, 여러분이 내년 작년 지났다고 해서 올해 뭐 여러분 가정 예배 안 드리실 겁니까? 계속해서 주의 집, 가정에서 예배가 되고 포럼이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후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우리는 고린도 3장 16절에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인 성전. 자, 이 개인 성전이 언약을 잡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약 놓치고 이 우상으로 갈 때 악인의 장막이 됩니다. 똑같은 우리 마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악의 장막이 되느냐, 이 차이가 우리 개인 성전 안에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고 언약 놓치면서 악인의 장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의 축복에 여러분 개인 성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장막 이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대로 이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 이 사모하고 그러면서 살리는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또 가는 곳마다 살리고 또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여러분 한 개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리는 그런 시스템, 어디 가든지 다 현장의 교회고 어디 가든지 다 예배고 기도할 수 있는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힘을 얻고, 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무한 세계 25시의 축복,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개인의 우리는 장벽이 있어요. 개인의 장벽. 또 가정에 그 벽이 있고 또 이 산업에 경제에 늘 이 산업이 장벽이 있어서 계속해서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또 우리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분에 이제는 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에 이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으로는 좀 작은 것 같은데 뻥 뚫리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 또 사회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와 언제든지 통하는 하늘 보좌와 언제든지 통하는 핫라인이죠. 직통 전화죠. 하늘 보좌와 언제든지 통하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 하나님께 달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달려가는 그런 길, 시온의 고속도로가 하나님과 열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죠. 자, 기도로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를 누리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사모하는 것. 여러분 예배 올 때 아 오늘 주일이구나 그냥 오는 것과 오늘 주일 1월 1일 첫날 어떤 말씀을 쓸까? 딱 제목을 보니까 시온의 대로? 이야, 이렇게 하면서 무슨 내용일까?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하는 심령,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죠. 시온의 대로. 자, 여러분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2023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백기도부터 하는 거죠. 자백기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단을 쌓는 거, 딱 눈을 감고 화장실은 어디든 자백기도부터 이제 예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바로 예배 시스템이 시온의 대로고 393 기도 묵상이 393.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또 보좌의 축복이 주의 종과 중직자 그리고 모든 렘넌트에 임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묵상할 때 이 벽이 무너지고 또 하늘 보좌의 무한 세계. 그래서 한번 좀 어떻게 보면은 무한 세계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불신자가 볼 때 와 뭐 신비주의야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올해는 저도 그렇고 한번 이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에 또 우리가 힘쓰고 예쓰고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번 조용히 시간을 두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 영적인 무한 세계 우리가 실제로 도전하면서 그 맛을 보는 그런 최고의 복된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았는데 현장에 가면은 오늘 1월 1일 딱 교회 문을 열고 집에 가면 문고리 잡는 순간 뭔가 나도 모르게 뒤집어질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자, 이 시편 84편의 내용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사막길
그 예루살렘 성전의 사막길을 가는 순례자의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의 노래이죠. 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돌밭이고 사막이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거기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예요. 순례자. 계속 주의 장막, 궁전, 제단 얼마나 이 성소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가는 그 발걸음이죠.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자, 단 김빠지게 할 일이 있다니까요. 자존심 상하게 할 일이 있다니까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 적용하라. 복음 적용. 자, 우리에게 딱 문제가 옵니다. 문제. 근데 문제인데 문제 아니라 정신병자라 했죠. 아, 문제는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것이다. 답. 딱 적용하는 거죠. 자, 갈등은 뭐냐? 갈등. 갈등. 갈근탕이 뭐라 했습니까? 갈근탕 뭘로 만들죠? 칡뿌리로 만들죠. 이 갈, 칡농쿨이 칡농쿨. 등, 등나무. 등나무하고 칡농쿨하고 얽히고 설키면 어때요? 그게 갈등이죠. 아, 이 갈등 생기면 이 풀라고 풀면 풀수록 막 더 꼬이는 게 갈등이죠. 자,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 눈물의 골짜기, 이 갈등의 눈물의 골짜기일 때 우리는 지금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 아, 그래서 2023년 여러분 뭐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렸다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답을 얻으면 됩니다. 어, 자존심 상해도 하나님의 것이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딱 갱신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 왕이 다윗 최고의 이 왕으로 되게 그럼 최고의 1등 공신이 누구였을까요? 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렇게 장인어른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상상이 돼요. 우리 최은배 안수사님. 그 장로님이 사위를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어떻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어이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1등 공신, 다윗을 다윗에게 하는 최고의 1등 공신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와,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한 세계죠. 이걸 딱 아는 순간 지금 막 죽이려 쫓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장인어른 왜 이래요? 하면서 이게 아니죠. 저는 이게 복음 적용이구나. 이 눈물의 골짜기. 우리는 아무 태평성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러면 점점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고 우리의 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고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위기. 자,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나 다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로 보는 거. 자, 이게 시온의 대로인 거죠. 여러분 뭐 갑자기 쫙 이게 아닙니다. 아멘. 복음 적용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의 답, 갈등의 갱신, 위기의 하나님의 기회. 이 말씀 언제 주셨어요? 늘 주셨지만 1년 전에 임직식 때 줬습니다. 서론에 딱 아멘. 자, 이게 아무리 두고두고 깊이 넓이 높이. 자, 오늘 한 해 어떤 눈물의 골짜기 갈지라도 복음 적용하면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오늘 더 가면 갈수록 여러분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 요셉을 모함하고 또 했던 그 보디발 아내가 최고의 1등 공신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최은배 안수사님
사장님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회사 사장님, 회장님이. 저렇게 성실한 사람인데 왜 그러지? 근데 1등 공신입니다. 아멘. 아,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하는 1등 공신. 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중에, 기도 제목 중에 25, 감사와 행복. 행복과 감사. 이 여정이 올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주께 의지하느냐. 그래서 기름 부신, 주께서 기름 부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능히 수행하게 하십니다. 또 나의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 저 우리에게는 은혜도 받지만 이왕이면 교회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작은 거든 우리가 섬김과 헌신 되어지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전 문지기에 이거라도 줬사오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의지하면서 언약의 백성에게 오늘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눈물의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많은 샘을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니. 그래서 언약의 백성에게는 은혜와 영화와 이제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 아끼지 않은 그 하나님,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또 갈등 또 위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미션을 찾으라. 미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문제가 오면 복음 적용하는 삶. 어쨌든 우리의 장벽 무너뜨리고 복음 적용하는 삶이 되고 나의 전도, 나의 땅끝. 나의 전도, 나의 땅끝. 자, 이거는 우리가 은퇴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은퇴가 있는데 전도하고 나의 땅끝, 나이가 해야 될 이 사명, 분명한 이걸 통해 사람 살리라고 하는구나. 우리 과거에 우리 가정의 그 문제 때문에 땅끝, 우리 이것을 찾을 때 우리는 평생 행복하고 감사 25에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무한세계에 하나님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시스템 먼저 만들고 육신적 응답이 따라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계획. 그래 빨리 내 수준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고 또 시작하면서 오늘 2023년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되 눈물의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적용하면서 또 성취하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교회와 예배 사모하면서 살리는 시스템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늘 우리는 주께 의지하는 그럼 참된 복 받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작년에 벌써 지난주가 작년이죠. 주께 힘을 얻고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좀 어려웠는데 올해는 쉽습니다. 뭐죠? 시온의 대로가 빵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 가정, 업, 후대, 교회, 현장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따르게 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에 영적 무한의 세계의 힘을 갖도록 도전하게 하옵소서. 70연장 지교회 교회당 가정의 미션은 개인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고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께 의지하는 복을 받는 자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날 1월 1일 첫날 여러분 예배 성공, 또 12월 말까지 계속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은 성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에 혹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많은 셈과 이른비를 또 준비하시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개인과 가정과 또 경제와 후대와 우리 모두 현장에 또 교회 현장에 시온에 들어가 하늘 보좌와 무한 세계와 하나님 소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애써야 되지만 25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한 해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